아줌마. 아줌마도 자식을 잃어본 적이 있다고 했죠. 오늘 밤은 여기 있어줘야겠어요. 절대로 나오시면 안 돼요. 많이 막혔죠? 금요일에다 비도 오고. 저녁은요? 생각 없어. 근데 윤은 어디 갔어? 아빠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윤이 오늘 캠프 갔어요. 캠프? 그런 얘기 없었잖아. 아침에 말하려다가 깜빡했어요. 그래? 웬일이야? 전엔 위험하다고 캠프 같은 걸 안 보냈었잖아. 그게 윤혜가 고모일로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도 할 겸 보내줬어요. 잘 도착했대? 네? 전화 통화 안 했어? 아까 핸드폰으로 통화했어요. 잘 도착했대요. 근데 이렇게 비가 와도 괜찮을까? 유소스텔이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언제나 내 뒤에 들러리처럼 서있던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그래서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날 죽이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운이 없었던 거죠. 하필이면 그날 태연이 옆에 있었으니까.
아까 핸드폰으로 통화했어요. 잘 도착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사고였어요. 정말이에요. 누가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인 게 아니라니? 네가 그런 거야? 왜 죽였어? 왜?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 그럼 누가 죽였다는 거야? 네가 죽인 거지. 네가 죽인 거지. 나오니까 좋지.